약속했어. 안 할 수가 없네. 저는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피정센터 묵상의 원장을 하다 보니까 피정이 많을 때도 있고 또 그룹으로 한 10명 단위, 7명, 8명 피정할 때도 있고 그래서 많이 오면 신이 나죠. 그렇지만 뭐 안 와도 그만이고 그래서 그때 지금 깨달은 거는 하느님의 나라는 양의 나라가 아니고 치유의 나라다. 그래서 적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영혼을 100명, 뭐 백부장하듯이 100명, 또 천부장하듯이 1000명, 5000명, 10000명 정도 감당할 만한 그런 교회 안이나 이 세상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죠. 그래서 숫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생각을 하죠. 영신수련 책을 번역하셨던 윤양숙 씨 돌아가셨지만 고인이 되신 그분이 옛날에 저희 수도원에 와서 생각할 때 보면 지금도 돌아가셨지만 성물방 맡아 아웃스윙 수사님 복사를 쓰는데 그 혼자 미사드리고 수사님이 복사 쓰는데 그 수사님 혼자인데도 감론을 50분씩 그 수사님 죽는 줄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디지노 선교사 앉혀놓고 막 50분씩 오늘 하여튼 중요한 날이죠. 그죠? 사도바울로 옛날에는 개종축일 그랬는데 요새는 성바울 사도의 회심축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무겁죠? 성경이 무거우니까 안 가져왔으리라고 저는 굳게 하십니다. 맞죠? 가져오신 분 어쩌다가 이렇게 한두 분, 한 분 또 두 분, 세 분 이 많은 숫자 중에 세 사람만 그리스도인이고 나머지는 가 그리스도인. 만일 오늘 개신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하면 다 가져왔겠죠. 세 사람 정도 안 가져오고 나머지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어요. 오늘 매일 미사책은 가져왔을 거니까 매일 미사책도 안 가져오고 이렇게 뻔뻔하게 앉아있어요. 매일 미사책 또 스마트폰에 보면 그죠? 성경 이렇게 클릭하면 성경도 찾을 수 있죠. 자, 오늘이 며칠이죠? 1월 25일 금요일. 그래서 지난 1월 18일부터 오늘 25일까지 그죠? 제 저바디감 공의회가 1962년에서 65년까지 열렸는데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을 통해서 가톨릭 신자들에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것을 권장했죠. 그래서 이런 뜻에 따라 교회가 1월 18일부터 오늘 성바울 사도 대신 주기 25일까지를 일치 주간이라 그렇게 정하고 그리스도인들 일치를 강구하는 공동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바울 사도 회심 축일 독설 매일 미사 축일 독설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그죠? 사도행전의 22장 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독사. 그 무렵 바울과 백성에게 말했다. 나는 유다 사람입니다. 길리키아의 타르수스에서 태어났지만 이도성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마리엘 문하에서 조상 전례의 엄격한 율법에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모두 그렇듯이
받들리며 내 은혜를 비추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여쭙자 그분께서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들의 사람이었다. 나와 함께 있던 이들은 빛은 보았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내가 여쭈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거라. 장차 네가 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모든 일에 관하여 거기에서 누가 너에게 일러줄 것이냐. 나는 그 눈부신 빛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어 나와 함께 가는 이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사는 독실한 사람으로 그곳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앞에 서서 사울 형제의 눈을 뜨십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눈을 뜨고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니아스가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선택하시오 그분의 뜻을 깨닫고 의료신문을 뱉고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망설입니까? 일어나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며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 독서 말씀을 카페에 좀 올리다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 조금 하고 이게 잘 잡힐지 모르겠어요. 카페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로 그 대종축일 성인 성년 이야기인데 보면은 사진이 있는데 이게 말에서 떨어지네. 다마스쿠스로 대사제와 수석사제들 그죠? 올라오다니 고문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러 색출하고 잡아가두고 죽이는데 동조하기 위해서 가다가 말에서 떨어집니다. 이제 요새로 이야기하면 무슨 사고? 교통사고. 맞죠? 그 당시에는 차가 없었으니까 말이 교통수단. 그래서 빛이 와서 떨어져. 이제 눈봉사가 된 거죠. 눈봉사. 그 중에 한번 봅시다. 그 중에 오늘 제가 올린 글이 7절인가? 6절. 그런데 내가 길을 떠나 저 멋진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번쩍이며 내 둘레를 비추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엽죽자 그분께서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자렛 예수다. 여기 정오점 하는 말이 있죠? 나옵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이요? 점심때쯤, 그죠? 바울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하여튼 바울가 아니죠. 사울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던 시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아래는 사도 바울로가 이 교통사고 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한 이야기가 세 군데 나옵니다. 어디 어디 나옵니까? 몇 장 몇 장 몇 장? 너무 어려운 걸 묻고 있죠. 9장이 나오죠. 9장. 거기 보면 오늘 독서에도 9장 1절에서 22절 그죠? 맞죠?
아니면 22장 3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제일 뒤에 보면 뒤에 보면은 26장 아그리파 임금 앞에서 변론을 할 때 과거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또 한 번 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죠? 12절 이하에서 쭉 보면 그만큼 독실한 야훼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인데 그리스도교를 뿌리치 뽑기 위해서 박해했던 사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열두 사도단의 물은 안 들었지만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이 박해하던 그리스도께 전 실존을 존재를 걸어서 충성을 할 뿐만 아니라 순교까지 하게 되는 그런 바울의 생에 있어서 이 개종사건 회심사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세 번 다루지. 오케이?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는 9장을 보면은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비추었다.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22장 6절에는 시간이 나옵니다. 정오쯤. 그래서 이렇게 시간까지 언급하는 것은 동족인 유대인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이단처럼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동족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래서 유대교 신자를 그리스도교 신자 만들기 위한 사도 바울의 섬세한 의도가 들어있다. 시간까지 명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편 이 정오점으로 이렇게 번역된 히라브 단어가 있습니다. 베리 맨셈브리안 메센브리안 뭐 영어로 하면 about noon 정오쯤 가운데를 뜻하는 메소스와 낮을 낮밤할 때 낮을 뜻하는 헤메라에서 유래한 그 메센브리아라는 시간 이 자신의 회심 사건의 그 회복 지난해의 회복 가운데에서 정오쯤이라 이제 우리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이 정오쯤의 시간이 갖는 의미가 뭔가? 정오는 뭐야? 해가 어디에 떠 있는 거야? 중천에 가운데 떠 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다는 사실을 들으면 이 바울의 상세한 보도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하루 가운데 가장 강렬하게 한중간에서 태양이 내리쬐는 시간에 이 태양빛보다 훨씬 강력한 큰 빛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리적인 빛보다도 더 강력한 이 물리적인 빛을 초월한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어떤 큰 빛이 등장하였음을 말함으로써 초자연적인 현상이 분명히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일 미사지.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보고 있어요. 번쩍이며 내 둘레를 비추었습니다. 이 표현도 이 해보의 증거가 되는 사도행전 9장 3절의 표현과 차이를 보입니다. 9장 3절에서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비추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22장 6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빛이 단순한 빛이 아닌 큰 빛, 큰 빛. 포스, 카눔, 큰 빛, 큰 빛. 그래서 이 크다 하는 말이 great죠. 큰으로 번역된 이 카눔이라는 말은 충분한이라는 뜻이죠. 충분한.
그래서 큰 빛은 많은 빛 또는 어마어마한 빛, a great light를 지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오에 내리쬐는 태양 광선과 명확히 구분되는, 구별되는 신적인 빛이 분명합니다. 이 빛이 초월적이며 신적인 빛이라는 사실은 그 앞에 보면 갑자기라는 단어 쓰이죠. 갑자기로 번역된 이 excitedness라는 히라브 단어가 더욱 강조해집니다. 갑자기라는 뜻과 더불어 이 단어는 뜻밖의 혹은 홀연히 뭐 이런 suddenly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용된 이 다섯 번의 용례를 보면 신적이며 초월적인 일들이 급격한 어떤 진입을 묘사할 때 다 이 단어가 갑자기라는 이런 히라브 단어, 엑사이프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전은 태양과는 또 다른 신적이며 초월적인 어마어마한 빛이 갑자기 바오로를 비춘 사실을 극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누구를 비추고 있어요? 바울을 비추는데 보면 내 둘레를 비추었다. 이 둘레를 비추었습니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페리아스트랍사이라는 이 히라브 단어는 주위의 둘레를 뜻하는 전치사 페리하고 붙들음에다 이렇게 또 고착시키다 뜻하는 합토라는 단어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동사입니다. 따라서 한낮의 태양보다 더 어마어마한 신적이며 초월적인 빛이 바울의 주위를 빙 둘러싸고 그를 꿈쩍 다서 못하게 만들어요. 꿈쩍 여러분들 막 가위 눌리면 꿈쩍 다서 못하듯이 큰 빛이 와가지고 그냥 어디 진을 다 빼놓는 거죠. 이 구절은 바오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기록한 사도행전 9장 4절과 거의 동일한 표현으로서 신적이며 초월적인 빛이 압도된 바오로가 엎드려져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바오로가 엎어진 이 사건이 바로 신적이며 초월적인 어마어마한 빛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이렇게 해서 엎어졌습니다 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에페사라는 단어는 떨어지다, 넘어지다, 엎어지다는 뜻을 지닌 원형 팝, 핍토의 과거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 바울에게 비친 큰 빛이 단순히 밝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신적인 힘을 가진 것이어서 그를 무력화시켰다. 제가 이 성령 운동하고 돌아다녀 보면은 특히 배운 사람들 안수하는 거지 왜 자빠져? 내가 교수고 박사고 지금 내가 지금 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쪽팔리게 이 사람들 앞에 자빠져. 그래가지고 오른쪽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주네. 힘을 꽉 주고 있죠. 주님이 그 다리를 치는 거예요. 특징 나를 봐. 어떤 사람은 뭐 오랜 시간 레스팅 되지 어떤 사람 금방 기분 나쁘다 재수 없다 확. 그리고 막 신경질이 팍 나와서 어떤 사람 막 넘어지려 가면 막 나를 막 왜 그러냐고 미는 자고 나하고 막 싸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자신이 인위적으로 인력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지만 자기보다 더 센 힘에 의해서 무장해제가 되는 것이죠. 모세가 40년 그죠? 모세 일생이 뭐요? 40년, 80년, 120년 사자가 죽었는데 40년 동안 어디서 지냈어요? 이집트 궁중에서 지냈어요. 궁중에서 고등교육 받았어요. 대개 5살에서 6살 정도 우리로 치면 유치원에 있다고 했고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인구수가 늘어나고 그것도 남자들 수가 막 늘어나면 남자들 뭐요? 만 20세 이상 결혼하고 결혼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바로 군인이 될 수 있는 장정수에 들어가요. 장정수. 이런 장정이 63만 맞나요? 명이 탈출했잖아요. 장정만 맞죠? 430 노예 생활했어요. 그 인구 숫자를 헤아렸다 했어요. 민수기죠, 그죠? 민수기.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여자들하고 애들의 인구수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만큼 남성 중심의 그런 가부장 사회다. 인구수가 늘어나니까 파라오가 이스라엘 남아들은 다 죽여라. 근데 모세의 어머니는 뭐 신덕이 깊었다고 볼 수도 있고 뭐 꿈에 계시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고 주님이 일을 하게 했어. 그래서 나왔다가 나왔는데 어떻게 키우다가 또 좀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애가 안 울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울게 되니까 부실업되고 시끄러워지니까 왕골상자에 담았죠, 그죠? 담아가지고 나일강가에 갖다 놨죠. 그때 왜 공주가 나타났냐? 그 자기 그 비겁한 궁궐에서 대리석에서 목욕하지 왜 그 별로 좋지도 않은 나일강가에 나타났냐? 그 나일강가도 수많은 장소가 있는데 왜 꼭 그 갈대상자에 왕골상자에 모세가 들어있는 울고 있는 거기에 왜 나타났는지? 그죠? 그래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섭리가 있고 성령께서 충동을 주고 영감을 주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뭐 50대 하는 사람들 많죠. 날씨도 갑자기 더럽게 추워. 근데 어떻게 와서 오게 되니까 그래서 울게 되니까 공주가 아 히브리 사람의 자녀이구나 알게 되고 그때 누가 나타나요? 미리암이 누나가 아마 15살이 15살. 모세보다는 한 10살이 더 많다. 그래서 유모를 구해줄까요? 네? 유모를 구해. 당연히 구해줘 못했지. 그 유모가 누군? 모세의 어머니. 이게 다 짜고 치는 모습도 적어도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자기 무릎팍에 놓고 5살에서 6살을 키웠단 말이야. 그럼 신앙교육 시켰겠어? 안 시켰겠어? 시켰지. 확실하게 시켰다. 그 다음에 궁중에서 가서 고등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받게 되는 그런데 하루는 이집트 사람한테 매를 맞는 동족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어떻게 죽여버립니다. 죽여서 모래사장에 묻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동족끼리 또 싸워. 우리나라 사람처럼 끼리끼리 싸워. 그것도 남의 나라에서 노예생활하는데 서로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하는데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리니까 누가 늘 지도자로 또 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야.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탈출기 이기하는 것 같아요. 누가 늘 지도자로 판관으로 2장 14절 지도자라는 말이 있고 판관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는 고등교육, 궁중교육을 남의 나라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지만 어머니의 그 젖을 먹고 신앙 교육을 받아서 모세의 몸속에 히브리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배운 사람이니까 자기 동족이 박해받고 두드리면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지도자로서 판관으로서 나서고 싶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 근데 자신이 뭔가 하겠다 할 때는 하느님이 그다가 시작.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을 죽인 사건이 바라오한테까지도 전달이 돼가지고 독일 어디를 미디안이라 가서 이드로 장인 밑에서 목동 노릇을 무려 몇 년? 40년 강야대학 유배하고 고생한다 여기 이제 40년을 다 강야대학 유배하고 고생한다 웃겨도 웃지도 않네 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자신이 뭔가 배워서 하고자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 선심 가지고 있다 할 때는 하느님이 무장해제를 시킨다 무력하여 자신으로 말해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할 때는 다 무장해제 무려 몇 년? 40년 양떼보다 못한 생활을 근데 하루는 탈출기 상장에 부르심을 받는데 나이 80에 부르심을 받는 그래? 아마 양떼 중에 양 한 마리가 이렇게 길을 잃었든지 도망가든지 해서 그 차대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불타는 가시던 불을 보죠 그죠? 나무가 있는데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는 그대로다 그죠? 그래서 이상하다 가까이 접근하는데 누구의 목소리가 들려요? 주님 모세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여기에서 네 신고 있는 뭐를? 신발을 벗어라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놨어 40년 완전히 무력화돼 무장해제 됐는데 그나마 양떼를 이 맹수와 야수로부터 보호하게 한 자신을 또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직함, 보호수단 그 다음에 사막이니까 강야니까 응? 자기 몸을 지탱해주는 샌들 그 신발 하나 가지고 그것도 벗으라 하느님은 얼마나 네가 벗었는가 내려놨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신발만 마지막 최소한의 네 자신을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그것마저도 비율하네요. 이게 완전 그죠? 이게 테로시스라고 이게 비율인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옮기자고 뭐 바치락 하면 아 이거 안 되는데 이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 있죠? 요거 가지고 목사님이 그 뭐예요? 저 산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그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불 뭐 찍는 불 같은 걸 잡고 있는데 하느님 아버지 그 명을 살려주면 제가 애기에서 정말 열심히 목회생활 잘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제발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선 나와라 하니까 목사님 뭐라고 혼자 알아요? 그게 하느님 말고 다른 사람 없는가 그게 하느님 말고 다른 사람 없는가 못 놓겠다 못 넣는 게 있대. 놔야 되는데, 놔야 비워져야 주님이 새로 쓰는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안 된다 이제.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으로 가는데 배가 파손이 됐대.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다들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둥둥 떠 있는데 연락을 해서 헬리콥터가 왔어요. 헬리콥터가 와서 사다리를 내려주면서 10명인데 남자가 9명 여자가 뭐요? 1명 사다리를 줬단 말이야 사다리를 주면서 조종사가 기장 여기에는 다 탈 수가 없으니 한 명이 희생돼야 된다 이 남자들은 희생하기 싫으니까 못 들은 채 하고 사다리 잡고 사다리 꽉 잡고 못 들은 채 그때 이 자매님이 남편 다 뭐 잘 됐고 애들도 다 그만큼 크고 나는 이제 뒤져도 괜찮다
그래서 내가 기생하겠다고 하니까 이 남자들이 만세! 하면서 다 때려줬어요. 하나님께서 들었으신